총신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람데오 인재전형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입니다. 코람데오 인재전형은 전형 명칭에서 봤듯이 아주 독특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신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전형입니다. 코람데오 인재전형의 구체적인 대비법, 서류 준비, 면접 준비,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전반적인 전형의 흐름, 우리가 이것을 읽고 이 전형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코람데오 인재전형 부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 인원 기준으로 상당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0여 명 가까운 인원인데 신학과 22명을 비롯해서 사회복지 14명, 유아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다 10여 명 이상씩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과 그리고 역사교육, 유아교육은 사범대라는 점에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집 인원의 규모를 봤었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부분 것은 단순하게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총신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심전형이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 인재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보겠습니다. 1단계의 3배수로 서류 100%로 모집을 합니다. 2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3배수의 서류 부분 것을 70%로 줄이고 면접 30%,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2단계, 다단계 전형으로 2단계로서 1단계 3배수 100%, 2단계 1배수로 1단계 70, 면접 30을 해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술 면접고사가 있는데 2단계 이 구술 면접고사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마지막 절차가 되는데 이 30%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총신대 코람데오 인재전형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심층 면접으로 실시하며 신앙, 인성, 의사소통 영역,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 네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정성적, 종합적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이 요소 신앙, 인성, 의사소통, 제출서류의 진위성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동점자 처리 기준에 있어서까지 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만큼 순서대로 신앙, 인성, 의사소통 능력,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 자체에 이미 제출 서류를 보면은 여러분이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코람데오 인재전형은 담임 목사 추천서, 세례교인 증명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추천해주고 또 세례교인이어야 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서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다름 아닌 인성입니다. 신앙 부분이 기본적으로 총신대에서 요구하는 미션스쿨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신앙에 의해서 두 번째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즉 다른 대학은 전공 적합성이니 또 발전 가능성이니 이와 같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주된 요소로 하고 있지만은 총신대의 특성 코람데오 인재전형은 전공적성 발전 가능성 이 부분 거보다는 인성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 그래서 신앙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가 인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당연히 면접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신앙인으로 자세되어 있고 인성도 갖추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즉, 어디를 봐도 총신대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부분 것을 그 구성 요소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서류에서 밝혀진 거죠. 면접 30%에 해당하는 부분 것은 바로 신앙, 인성, 의사소통 영역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출 선의의 진위 여부입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의 사실이냐 거실이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보면은 얼마나 총신대 코람데오 인재전형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순위가 구술 면접이고, 구술 면접에도 만약에 동점자가 있다. 그러면은 서류 평가로 넘어갑니다. 서류 평가까지 사정을 해봤는데 역시 동점자다. 그러면은 다시 구술 면접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즉, 신앙, 인성, 의사소통 능력,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이네개 항목에서 면접 점수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신앙을 1순위로, 2순위 인성, 3순위 의사소통 능력, 4순위 제출 서류 진위 여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동점자가 발생했다. 이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성과 영성, 즉 신앙과 영성이죠. 영성이 신앙이고 인성.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학업 역량. 학업 역량을 맨 마지막에 봅니다. 전공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학업 역량 순서로 본다. 다른 대학의 전공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 즉 발전 가능성이 주된 면접에서의 인자지만은 총신대는 전공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은 동점자 처리에서 그것도 4순위 마지막 단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훨씬 덜하다. 주로 신앙과 인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술 면접에서도 중요하고 동점자 처리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 코람데오 인재전형 서류 준비입니다. 담임 목사 추천서, 세례교인 증명서. 꼭 필요한 요소고요. 통신대가 갖는 특성 때문이죠. 고등학교 학력인증 서류입니다. 국내 학생들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준비하면 되는데, 예, 검정고시 학생들은 검시 합격 및 성적 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국외 고등학교, 해외고 학생들은 바로 졸업 또는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COG, Certificate of Graduation, 성적 증명서 Transcri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 인증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소개서고, 그리고 다섯 번째, 각종 특기사항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은 기타 서류를 받는다. 사실 이 서류가 상당히 변별력 있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자기의 특기사항을 증빙하는 자료 받는다는 사실이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릅니다. 네, 여러분이 봤듯이 총신대 코람데오 인재전형만큼은 아주 독특한 전형 요소, 특히 면접에서의 우선순위가 매우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랑은 서류 제출에서 특기 서류, 기타 서류를 넣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 면접에서도 신앙성, 그리고 인성, 이것이 우선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주의해서 총신대 코람데오 인재전형 대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네, 스팟 논술 면접에서는 총신대 코람데오 관련해서 최종 파이널 면접 과정, 그리고 또 자소서 과정, 특기 서류를 준비하는 서류 준비 과정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총신대에서 여러분의 캠퍼스 라이프를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